아, 그 새끼. 야, 곱필이. 오, 재욱이 형 개무서워. 아, 이 아저씨 말 X나 이상하게 하시네. 내가 아주 자식이야? 싸가지 없는 새끼.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. 대가리 피 마르면 죽는 거야, 이 새끼야. 이런 씨. 둘도 없는 친구 상우, 재구, 창배. 그때 막 저기에서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재구를 부르는 동네 양아치 한종석. 바퀴벌레보다 못한 놈이 불러서 가긴 갔는데. 주머니 손 빼, 이 씨. 어우, 그냥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, 종수가. 범죄와의 전쟁한다면서 저런 깡패 새끼는 왜 안 잡아가는 거야? 내 말이. 애들 삥이나 뜯는 새끼가 무슨 깡패냐? 내 말이. 나 진짜. 내 말이. 어디 가냐? 어, 누가 좀 보자 그래서. 한국통신. 너 기다리는 거였구나? 웬일로 동네까지 들어왔나 했다. 이거 보니까 얘랑 쟤랑 나중에 눈 맞는 거구만. 내가. 어, 규필이 형. 와, 이거 보니까 혜성이도 데뷔한 지 꽤나 오래됐네. 피디야, 따라갈 거 아이가? 어? 한 줄로 서야지, 이 자식아. 왜 너만 튀어나와 있어? 또 뭐야? 넌 이 새끼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? 어? 반항하는 거야? 아니요. 아니,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또 아니, 뭐 어쩌라는 거예요? 그날 밤, 어느 한 당구장. 야,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. 성격 테스트 하지 마라. 야, 곱필이. 미안하단 말은 해야지, 이 자식아. 그래, 이 자식아. 아, 이 아저씨 말 X 이상하게 하시네. 뭐? 내가 아주 자식이야? 싸가지 없는 새끼.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. 대가리 피 마르면 죽는 거야, 이 새끼야. 그래, 그것도 맞는 말이지. 오, 재욱이 형 명장면 나왔다. 그냥 갈래? 아님 여기서 나랑 같이 뒤질래? 야, 한종석이 자기 없는 동안에 너 좀 관리하라 그랬대. 한종석은 어디 갔는데? 형들 모시고 서울 갔댄다. 원래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질펍대냐? 어이, 지겨워, 지겨워, 진짜. 지겨워! 됐어, 내가 직접 얘기할게. 또 당구장이야? 저기, 수희하고 창배가 동구애들한테 끌려갔어! 그 한마디에 친구들은 먹던 짜장면도 내려둔 채 창배와 수희를 구하러 달려가는데. 야, 씨! 야, 씨! 다음날 패싸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심할서 아니 반성문 쓰는데 정신이 없는 재구와 홍규. 아, 진짜 못해먹겠다. 아, 근데 진웅이 형 상큼하다 진짜. 어? 진짜 쓴다고 뭐 달라지냐? 달라지냐? 어? 그게요, 이거 존나 쓴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. 그만하세요. 어? 이거 안다, 이 새끼야? 응. 몽둥이를 이게 뭡니까? 좋아. 한번 네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, 응? 해보자고, 이 새끼야, 응? 야. 해보자, 이 새끼야. 와, 이게 선생이야, 깡패야, 응? 어? 아니, 이러니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.
에? 그럼 지금 바로 가자. 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? 너 내 앞 새끼랑 만나지 말라 그랬지. 와, 요즘에 이런 문방구 없죠? 역시 둘이 러브라인 있을 줄 알았어. 아, 제발 근데 한국 영화에선 이 러브라인 좀 없애주면 안 될까? 지겨워. 한편 그 시각 상우와 수희가 붙어먹었다는 얘기에 단판을 지으러 온 쓰레기보다도 못한 소각 1순위인 한종석. 그런데 상우는 없고 그렇다고 재구도 없고 결국 한종석은 창배의 다리를 부러뜨리고만 한대. 야야야, 동화해라. 야, 죽었다.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꼬치꼬치 물어봐도 너 모른다 그래? 난 말이야,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X개 X개 새끼들이 나나 내 여자 건드리는 거거든? 왜 너가 네 여자야? 우리 끝났잖아. 야, 내가 사람을 겪고 보고 판단하라 그랬잖아. 판단이고 뭐고 필요 없어. 내가 싫다고 했지. 개만도 못한 새끼한테 당한 창배 걱정에 점점 더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는 상우. 그런데 그때 막 갑자기 상호의 눈에 띈 한종석. 죽일까 말까? 하지마. 와, 아니 담배를 얼마나 찢어졌으면 저 기계가 녹아내렸냐. 이런 거 보면 근데 참 인성 문제 있는 것들 많아요, 그죠? 맨날 도망만 다니더니 오늘 어쩐지. 그렇게 오락실에서 마주치게 된 한종석, 똘마니와 재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영화의 충격적 반전과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 브로드밴드 BTV 영화 월정액 서비스인 오션을 통해 확인하세요. 오션은 모바일을 포함한 BTV 텔레비전에서도 감상이 가능하고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 폭력 서클이었습니다. 야, 좀 먹어! 씨발, 그냥 와!